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연구 보조비와 명예퇴직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80781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학교 법인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결국 학교 법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제 그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근로자들입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주장하면서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한 게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했는데 이제 뭐 어떤 건다 받아들일 거, 어떤 건안 받아들이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요 부분입니다. 연구 보조비가 있었는데 이 연구 보조비가 매년 이제 지급을 합니다. 매년 지급을 했는데 2012년, 13년, 14년에는 전년보다 계속 적었어요. 2011년에는 뭐 50만 원이었는데 뭐 45만 원, 43만 원, 41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전년보다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거다. 그리고 요거 사건은 불이익인데 근로자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효다. 따라서 45만 원을 기준으로 차액 상당을 이제 추가로 청구한 거죠. 그리고 또 일부 원고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특별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월급의 18개월 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때 월급에 계산을 할 때, 요런 여러 가지 보조비들, 이런 거 이제 차액을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에 대해서 지원손해금 청구를 했는데, 이 지원손해금이 그러니까, 아까 명예수 수당에 이제 차액이 만약에 어떤 건 받았고, 연구보조비가 문제가 됐지만,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액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금이 당연히 대표적인 거죠. 근로자 임금 삭감이 결국은 불이익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그런데 이 원고들의 연구보조기 변경이 과연 근로조건의 변경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이 된 거고, 두 번째가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해 봤더니 더 줘야 돼. 그럼 더준 건데 이 수당에 대해서 지연손해금 이유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인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권이라 하면 채권에 대해서는 뭐 상사 뭐그 일반 채권은 5푼, 6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연구보조비, 그러니까 이 법인의 연구보조비입니다. 연구보조비를 봤더니 보수 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 액수를 보니까 예산 상황이나 직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보수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보수표를 작성 시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리해 봐라. 이거 진짜 월급처럼 준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보수표를 새로 작성해서 준 건지 이거 다시 한번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급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두 번째 명예퇴직 수당은 후불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일을 했기 퇴직금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매년 발생하는데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게 퇴직금인데, 명예퇴직금은 앞으로 일할 뭐뭐한 18개월 보면 더 하는 거를 인정해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후불 임금이 아니라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다.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요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이유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두 가지 이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명퇴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거의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당에 관해서 보수규정을 매년 이렇게 작성해 왔고 그것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해 왔다면, 그러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인데, 이거는 약간 악용된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할 때, 이런 수당을 만들고, 이거는 매년, 뭐,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매년, 이제 뭐, 금액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하면, 그거는 임금으로 안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을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계속 쓰고 실질적 임금 협상의 타결의 수단으로서 이걸 지급하게 되는데, 수단으로서 지급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임금이 아니라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악용의 소단이 있는데, 이런 현재는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명예퇴직금은 임금 연체 이유를 적용 안 된다. 명퇴금은 퇴직금하고 다르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